보수란 말보다는 좀 그렇고요. 직업적으로도 우리는 일단 의계통에 있는 모든 분들 다 의리라고 생각을 해요. 의리라고 생각하고 그 중에서도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또 탑자가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대한민국 다 아는 배우신데. 그럼 이런 분위기 좋아요. 우리끼리는 괜찮지만은 대중들 앞에서 사실 의릴 수밖에 없어요. 갑이 대중들. 아, 그죠. 그래서 항상 어딜 가도 눈짓밥을 먹게 되고 행동도 조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 좀 제약이 있어요. 제약이 있고 사실 을의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눈치예요. 눈치를 많이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치밥 정말 많이 먹었거든요. 평소에 눈치 많이 보시고 많이 보죠. 그래서 눈치를 많이 보고 하다 보니까 한때는 을이라는 게 정말 아 뭔가 이 을에서 탈피해서 정말 갑이 되고 싶고 또 그랬는데 그 단계를 넘어서니까 지금 을이 너무 좋아요. 야 이렇게 던져주시면 야 깊다 깊어. 아. 오늘 뭐 저기 깊게 한 가보죠. 아 좋습니다. 아, 네. 딥토크. 저희 뭐 바닥까지 내려갈 때까지 쭉쭉 내려가는 거죠. 저희 준비돼 있어요. 아 그럼요.